평소에는 원래 뭐 이렇게 염소가 악마의 상징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베르세르크라는 만화가 있어요. 베르세르크 만화를 보다 보니까 되게 좀 자극적이고 야하고 뭔가 내용 자체가 그냥 코즈믹 호러? 코즈믹 호러의 그 특징에 대해서 아시죠?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그 거대한 경외한 그런 공포? 그런 걸 이제 코즈믹 호러라는 그 장르라고 있어요. 예, 근데 약간 베르세르크도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 악마들이 막 나오고, 그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가 그 주인공의 팔을 잘라간 그 원래 친구였어. 친구였는데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갖고 주인공을 괴롭히고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주인공을 괴롭힌 그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뭔가 주인공이 좋아하던 여자 강간당하는 장면인데, 염소가 양반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뭔가 악마의 고서 같은데 꼭 나올 법한 그런 모습으로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 되게 성기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그런 거 보고 나서 존나 자극적이네 이거. 맞아, 되게 그로테스크한 명작 아니야? 베르세르크는? 난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이런 거 정말 좀 깐깐한데, 내 기준에 유치하면 안 되고, 일단 세계관이 좀 독특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베르세르크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막 베르세르크에 대해서 엄청 바이럴을 많이 당해갖고, 야, 저 한번 꼭 봐야겠다 그래서 좀 봤었지. 막 답답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는데. 귀멸의 칼날은 안 봤어요. 안 봤고, 걔네들 생긴 게 다 뭔가 약간 가분수던데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대가리가 많이 크던데요?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애들? 예. 나루토도 약간 그런 식 아닌가? 무튼. 전 8등신을 좋아하지, 그 가분수 캐릭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빨리 먹방 보고 싶다. 오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예. 라윈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루토는 비율이 괜찮은 편이야? 원피스도 보다가 말고, 나루토는 아예 보질 않았고, 블리치는 조금 보다가 말았고, 끝까지 봤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는 인생 애니가 끝까지 정주행했던 시리즈가 보노보노예요. 네. 보노보노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보노보노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보노보노 정주행은 처음 들어봤다. 그쵸,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옴니버스식이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편에는 뭔가 감동이 있었어. 보노보노를 참 좋아합니다. 그 거기 나온 얘기 있잖아요. 보노보노 항상 보노보노가 왜 재밌는 일 뒤에는
슬픈 일이 있을까? 그러잖아. 진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예. 즐거운 일이 있는 뒤에는 안 좋은 일이 있고, 계속 즐겁고 재밌을 순 없는 걸까? 그러잖아요. 아, 진짜 그 철학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거 다 안 볼 것 같아요. 전 안 볼 거예요. 네. 아, 그리고 허영만 작가님의 그 식객이랑 타짜는 봤죠. 예, 네. 군대에서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그때 만화에 진짜 빠진 것 같아. 식객과 타짜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그 책을 살라 그러니까 겁나 비싸던데요? 얼마였지? 그러니까 어, 책이 왜 이렇게 비싸나 싶더라고. 그래서 밀리에서 이제 그런 거 다운받아야 되나? 20만원이야? 미친. 근데 이거 북 그런 게 더 살 거야. 이북 이런 거. 어. 이북으로 보는 게 더 낫겠죠. 예. 네. 다음에 제가 이사 가면은 나중에는 그 프롬프트 그거 사보려고요. 그 빔 프로젝터인가? 예. 네. 빔 프로젝터 그거 되게 잘 나왔다 그러더라고 요즘 보니까. 예. 네. 굳이 TV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빔 프로젝터가 잘 맞게끔 하는 그런 벽지 같은 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 겁나 넓게 보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집에 두면 영화관 된다며. 그럼 그걸로 게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그것까진 아닌가? 비싼 거가 엄청 비싸다더만 막 1,000만 원 가까이 한다던데? 뭐 파나소닉 보면 막 3,00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미쳤다. 파나소닉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와 그럼 막 8K 이런 거 되는 거 아닌가? 개질이네. 어. 진성 콧박이 좀 방관리 좀 해줘라. 매니저를 좀 주고 그랬으면은 네 눈에도 보일 거 아니냐. 내가 굳이 내 손으로 마우스 잡아다가 클릭 두 번 해갖고 강퇴시키는 것보다는 네가 좀 해주는 게 좋잖아. 어. 그래. 전마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해? 무슨 포켓몬 설명해주는 오박사님도 아니고, 어? 빌런들 왜 설명해줘? 채팅창에서. 쟤는 원래 저런 애고, 쟤는 아까부터 저런 애였어. 아무도 알고 싶지 않아. 진성코빠가. 그냥 보내. 오박사야, 뭐야. 왜 자꾸 빌런 설명해줘? 빨리빨리 보내, 그냥. 어. 그게 제일 깔끔해. 월드컵? 월드컵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나는 월드컵 같은 거 진짜 하고 싶은데 뭔가 나랑 같이 이렇게 지식의 폭이 조금은 넓은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 진짜 구하기 개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나처럼 자잘자잘하게 많이 알고 있고 좀 이렇게 폭이 넓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방송하면은 진짜 재밌게 이거저거 얘기할 많이 할 것 같은데 뭔가 꼭 얘기하다 보니까 꼭 약간 좀 침착맨 주호민님 이런 그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어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참 좋겠다. 뭘 잘못 버렸길래 이렇게 병소리가 날까? 바람 때문에 저기 어. 넘어졌나 봐요. 어? 이미 왔잖아 랄프야. 온 지 10분이 지났잖아. 11분이 지났잖아. 문자 왔어요 얘한테? 어. 배달 완료면 안 누르지 그러면? 저는 문자가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어요 저는. 아 배달 완료 안 누르는 분들이 많구나. 몰랐습니다.
제발 이번엔 배달 실수가 없길 바라고 있고요. 또 억가를 당하셨군요. 아이고 우리 돗대가 또 100개를 느슨해진 느슨해진 위장의 긴장감을 95,000원어치 곱창 막창 염통 특양 맛있겠네요. 대창을 별로 진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그냥 기름맛 그 잡채잖아. 치즈떡이 분절돼서 사이다로 대체를 해주셨다고. 에헤이 치즈떡 좋아하는데 그 소 기름에다가 이렇게 구운 치즈떡 개 맛있지 않아요? 개 고소하고 맞죠? 대창이 맛있는 곳은 맛있다. 대창이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애초에 안에 기름 덩어리 그 잡채잖아요. 약간 그 응고돼 있는 기름을 끓여갖고 그 판에다가 안에서 기름 계속 새고 오랫동안 그 구우면은 쪼그라들고 질겨지고. 대창은 그냥 기름 아닙니까? 전골은 왜 없노? 왜 전골이 없지? 아 전화할게. 아 진짜 나 이 배달 실수 나 진짜 지겨워. 이거는 가게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아 너무하시네. 와 참 뭐 무슨 진짜 뭐 있냐? 아 아까 그 저 95,000원어치 시킨 그 청라 로테캐슬인데요. 그 저 전골이 안 왔는데 실수하셨나 보다. 예. 빨리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네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긴장이 덜 쓴 내리 않습니다. 아니 진짜 진짜 미치겠다. 막 단일 메뉴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이게 좀 어려운 건가? 왜 이렇게 항상 실수들 하는 거야? 몇 번째야 이게? 제가 잘못 가져온 줄 알았어요. 아 너무한다니까 진짜. 아 지금이라도 빨리 갖다 드릴까요? 당연히 갖다 줘야지. 그럼 그걸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저 치즈떡 참자. 아까 신동엽씨 영상을 조금 더 올리세요. 닥치세요. 다리가 너무 높아. 그리고 랄프야 예? 먹기가 너무 높더라. 나 바우저 앉을래. 상이 너무 높긴 해. 원래 아, 그러니까 너무 높아 상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 이번에 게스트 먹방 할 때도 좀 많이 힘들어해 애들이. 상을 다른 걸 사야 돼. 아니 그게 제가 살 때도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낮은 거 좀 사고 뒤에서 먹자고. 근데 형이 그 높은 거 사야 된다고 아잇! 하면서 계속. 알았어 그럼 거기다 먹으면 돼? 그럼 내려줘 그러면. 네 여기 더 음식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러면. 뒤로 가야죠.
알파 이거 아니야. 다시 상 줘. 바보짓이야 바보짓. 바보짓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상을 조금만 다리 조금만 더 낮은 걸 하나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서 힘든 거야. 근데 여기서 낮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더 낮은 거 하면 돼. 한 3cm, 5cm만 돼도 훨씬 나을 거야. 엄마 이거. 됐어. 뭐가 이렇게 흐르냐? 좀 뭐지 느끼는 이게 까면서 이게 좀 흘렀더라고요 근처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우 배고파. 정말 배고파 뒤져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먹방을 좀 하기가 힘든 세팅인 게 뭐냐면은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드세요. 네. 이딴 게 10만 원이냐고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요, 근데 깊어요. 예, 깊어, 깊어, 깊어. 일단 제가 진짜 곱창부터 빨리 먹어볼게요. 나 진짜 곱창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초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도 오토 포커스라서 자동으로 잡단 말이죠. 그럼 음식 쪽에다 이렇게 해줘 그러면. 초점 제가 바꿔볼게요. 소금 여기 있다 소금장 싸. 아 특이한 됐어. 너무 맛있다. 근데 곱창이 희한하네. 약간 쓴 것 같기도 해갖고. 괜찮네요. 다음 건 방금 먹은 괜찮네. 네, 곰 많아요. 요건 이제 그거죠. 염통. 간장에다가 고추를 완전히 슬라이스에 다 쳐놔갖고 매콤한 간장? 포즈 어떤가요? 이게? 같이 잡히지 않나요? 괜찮아 괜찮아. 음식이랑 같이 잡히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야, 고추랑 이렇게 다 굽어갖고 나오니까 너무 좋네. 꽈리고추 구운 거 개맛있어요. 특양 특양. 한국 사람들만 곱창 먹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곱창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만 먹는 건 아니야.
아, 특이한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해서 개맛있네. 여기다 맥주 처먹으면 좆되겠죠? 그죠? 여기다 맥주 처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유산수치 존나 올라가지고 바로 통풍 걸릴 듯. 생양파 듬뿍 샘장에 찍어가지고 곱창 싹. 곱창인데 얇은 건 난 좀 그래요. 얇은 건 되게 좀 쓰더라고 항상. 맛있다. 아우 맛있다. 아 곱창 정말 가끔씩 먹어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꽈리고추. 곱 들어보이는 거 보실래요? 보이죠? 곱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안에 곱 가득 찬 거 보세요. 네, 기가 막힙니다. 핸드폰 이렇게 검지랑 엄지, 검지랑 엄지로 쫙 당겨서 한번 봐보세요. 미쳤죠? 곱 미쳤어요. 꽉 찼어요 그냥. 와, 이거 이제 부추절임에다가 싹 그대로 싸가지고 양파에다가 받쳐서. 야, holy fucking shit. 미쳐버렸다 이거. 와. 곱 절연 싹 바가지 없네.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예. 이 집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도 내가 전화했는데 손님들 떠드는 소리로 가게 안이 가득 찼어. 이 시간까지 불금도 아닌데 말이야. 아 불금 맞네요. 예. 12시 지났으니까. 아. 요거 특양입니다. 특양. 드세요. 아, 맛있다. 고추 슬라이스인데요. 그대로 이 새콤달콤한 소스에다가 넣어서 본격적으로 먹어봅시다. 야, 곱창. 곱창 두 개 그대로 담가가지고. 네. 와. 도떼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도떼가 식사계를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마우스 왜 이래? 됐다.
어 됐어 됐어. 와 어우 너무 맛있는데? 특양 어우 되게 두껍지 않아요? 특양이? 이게 이제 씹으면 소리 나는 거. 간장 소스에다가 고추 오랜만. 와.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근데 곱창이 근데 무엇보다도 맛있는 것 같아. 지금 곱이 엄청 꽉 차 있어갖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 안 나고 괜찮네. 염통이고요. 달성기름밥 큐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제 큐브가 세 개 남았습니다. 이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게 맵겠다 이거. 와. 라이프야 너 뭐 먹을래? 예? 한 입 줄게. 뭐 먹을래? 뭐? 아무거나 주세요. 곱창이랑 양이랑 염통이랑 하나씩 다 줄게. 예? 좀 매울 거야. 자, 근데 이거 좀 흘릴 수도 있어. 조심조심. 제가 손을 할게요. 아 매워요 근데. 맛있지? 네. 아 염통 염통 대박. 아, 네. 염통 꽉 차있네. 염통 드세요. 네? 염통 염통 염통은 부추랑 해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자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와 염통 맛있네. 염통 맛있지? 아 되게 맛있다. 자 이제 양 먹어. 양 양 먹어. 양 특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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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봐야지. 자 얘도 여기다 쓱 찍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대로 먹어봐. 있지. 자 그대로. 아 어때? 이거 이것대로 좀 쫄깃쫄깃하지? 식감이 좋은데 결국은 이거 소스 맛이네. 아 맛있지. 아 근데 술안주다 진짜. 어 존나 맛있다. 사이다 드릴까요? 사이다 안 먹어. 너무 먹게 먹을까? 그러면 나 저기 라면 끓여줘. 왜? 라면 요즘 전골이 올 텐데 라면이요? 전골이 좀 있으면 올 텐데. 아 맞다. 곱창 전골 오지? 네. 나일수. 라면 끓이지 마. 맛선생 쿠키는 고기는 살입니까 내장입니까? 마태우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아 특수부위냐고 살이냐고? 야. 그러니까 논제를 평생 특수부위 먹기, 평생 고기 먹기. 저는 아 그래도 고기가 돼. 고기 특수부위는 가끔씩 먹어줘야 맛있는 거라서. 왜냐면 고기 중에서도 안창살 같은 부위 있잖아요.
소 내장이랑 가까운 부위에 있는 고기들은 뭔가 그 소 특유의 꼬릿꼬릿한 향이 있어요. 그 고기 안에 배어 있어서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고소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안장살 존나 맛있죠. 아니, 아껴 먹을 수 없어요. 많이 먹으려고 애초에 10만 원어치 시킨 거니까. 고추가 빨간색 고추도 있네. 이거 존나 매울 것 같은데. 거기다 곱창 하나 쓱 집고 거기다가 염통. 곱창, 염통, 꽈리고추,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예. 호텔 담가서. 아. 대창 빼고 다 먹는 거죠. 아, 역시 돼지보단 소야. 돼지도 여러 특수 부위가 있어요. 돼지 도리창도 있고. 근데 돼지는 냄새가 많이 나요. 소스는 그 고깃집에서 흔히 찍어 먹는 그 참 소스 있잖아요. 새콤하고 간장 베이스로 되는데 나 이거 마실 수도 있어요. 이게 소스가 미쳤다. 진짜로. 돼지는 이해 못하겠어. 왜 밥상머리에 풀내기가 그리 많아? 나 성나달라해 시발. 고기랑 야채를 먹는 게 오히려 와. 와, 그 곱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맞네. 안에서 곱이 그냥 물컹하면서 안에서 곱이 싹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 고소해요. 대창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집에서 준 치킨물 주네. 치킨무가 아니라 피클이네. 피클 완전 피클이네. 피클 냄새 나네. 어우 좋아. 그 곱창이 안에 들어있는 곱이 소화액이래. 소화액. 그래서 고소한 거고. 전골이요? 전 보고 올게요 제가.
정보 보냈냐고 전화를 해보자. 아직도 안 왔어? 에헤이. 예, 아까 그 곱창 그 나 뭐지? 전골 예. 전골 아직 안 보내셨나요?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출발했대. 거리가 꽤 돼서 걸리나 봐요. 특이한 거 이거 존나 맛있네. 약간 오소리 감투 같기도 하고. 아, 안 물려요. 곱창과 염통 그대로 새콤한 소스에 찍어가지고 곱이 그냥 쏟아지네. 쏟아져. 씹는 맛이. 아, 그 곱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안이 뻑뻑해요. 그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 아, 특이한 건 제가 알기로 그 횡경막 부분 아닌가요? 콜라 하나만 주라 갈까? 안 돼, 못 참겠다 이거. 예. 제로로 드릴까요? 레몬 있어? 레몬이요? 레몬 있죠. 그 레몬 그 콜라에다가 얇은 거 하나만 그냥 띄워줘. 아, 전 이거 다 먹죠. 자, 고추.
아 맞아 곱창 부추랑 먹어야 진짜 제맛인 것 같아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이 곱창이 너무 좋다. 트름 올라오는 거 참았어. 7월 17일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윤갈비 사장님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그 아스파탐이 이제 발암 물질로 지정한다고 그래요. 다른 대체 또 그 설탕하고 다른 게 또 있으니까. 맞아. 근데 요즘 제로가 너무 유행이라. 95,000원 제가 많긴 많네요. 왔다. 곱창 전골이 왔다. 다 먹어야죠. 와. 근데 앞으로 5만원어치만 시켜도 되겠다. 욕심이 너무 가했다. 약간 이제 좀 느끼해지기 시작했어요. 나 전골이 너무 먹고 싶어 지금. 국물 개 먹고 싶어 지금. 너무 참았어 국물을. 전골 때문에. 응? 끓여서 온 거지. 끓여 달라고요? 끓여서 온 거 아니야? 뜨거워요 지금. 어 그러니까. 검은색 그릇에 옮겨 드릴까요? 어. 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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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뜨거워. 와 하나 치웠어. 와 뭔 야채가 이렇게 많아.
이게 지금 양이 더 많아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아. 엄청 뜨거워요, 이거. 어우, 진짜? 난 미쳐버리겠다. 아, 너무 뜨거워. 만져보세요, 이거 밑줄. Holy fucking shit. 앞치마 좀 줄래? 밥 하나만 대표줘. 예? 예. 어. 전골이 또 이렇게 전골 안에 이제 있는 곱창이. 이거야 이거. 밥 먹어야죠. 숟가락 좀, 랄프야. 예. 오, 근데 전골 이게 리뷰 음식치고는 꽤나 훌륭한데 여러분들? 리뷰 아니에요, 이거 세트예요. 아, 세트야? 홀리 fucking shit. 리뷰는 아까 사이다가 리뷰입니다. 원래 떡인데. 좀 접시 같은 거 없을까? 접시요. 시발놈이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시발놈이 좀 나가니까 다시 원래대로 갈게요 이제. 아니 물에 빠진 곱창도 참 맛있다. 안에 있는 이 곱창도 참 맛있네요. 아, 곱창 개맛있네, 진짜. 어, 이거 국물 미쳤다, 이거. 거의 약간. 아니에요. 논란될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깻잎도 많이 들어가서 오랜만에 딱 그 냄새가 나네.
야, 나 배기 좀 치워줘. 이거 그냥 밥이랑 얘 빼고 다. 이거 섹스 맞죠, 여러분들? 섹스. 쳐돌았다. 야수 중에 파워야수네. 95,000원 안 아까운 맛? 진짜로. 이 새끼 싸가지 존나 없다. 안 되겠다. 씨발년 개 같은 년 일로 와. 이런 개 새끼를 봤나 이 건방진 새끼가. 아, 안 될 것 같아 진짜. 아니, 못 참겠어. 적당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국물이 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먹게 되는 그 국물 있잖아. 계속 떠먹게 되는. 야, 이 개새끼 봐. 곱창 들어있어, 여기. 아. 또 시켜먹을 의향 있습니까? 그땐 좀. 한 6만 원어치만 시켜 먹읍시다. 아, 지금 사실 배부르거든요. 배부르는데 계속 먹게 되네. 아, 환장하겠네. 이거 또. 곱창 전골이 왜 이렇게 맛있냐? 그러니까 약간 내장탕 상해 호환? 국물 엄청 걸쭉해요. 곧 빠진 애들이 가루가 그 곱창 가루들이 막 있어가지고 와 엄청 얼큰하네 그냥. 미나리 아니야 미나리. 엄청 맑아요. 기름기 1도 없습니다. 이 안에 곱창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곱창 특유의 꼬릿꼬릿한 향이 입안에 착 퍼지면서 안에서 녹진한 곱이 나오는데 그게 국물이랑 잘 어울려져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요. 예. 아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느끼한 걸 좀 먹고 나서 이걸 딱 푸니까 사실 이게 전골이라서 1인분은 아니에요. 국밥 그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데 내가 좀 밥을 말아버려가지고 국밥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와, 곱창이랑 끝없이 나오네. 점찍혔어. 괜찮아. 와.